안녕하세요. 캠트버 하영입니다. 블록스피스에서는 사냥에 좋은 검, PVP에 좋은 검 등 각자에 맞는 좋은 검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블록스피스에서 가장 데미지가 좋은 검 순위 탑10을 알아볼 건데요. 과연 어떤 검이 데미지가 가장 좋은지 우리 알아보러 가실까요? 고고고! 공동 12 NL봉 각성 스킬들 모두 사용 시 5600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사정거리가 짧지만 범위가 넓은 스킬들입니다. 스킬 연계가 좋아 콤보용으로 쓰기 좋습니다. 풀은 각성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매우 좋은 검이어서 공동 12에 선정하였습니다. 공동 12 트윈훅 스킬들 모두 사용 시 5600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사거리가 준수하고 돌진 스킬이 있어 접근하기 쉽습니다. 이동할 때도 좋습니다. 데미지가 강하고 상대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듭니다. 얻기 쉽지만 좋은 성능이라 공동 12에 선정하였습니다. 9위 미오크단 검 스킬들 모두 사용 시 5700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대시 스킬이 있어 접근하기 쉽습니다. 특히 X 스킬이 상대를 맞추면 상대의 위치로 순간이동을 함으로 접근하기 좋습니다. 얻기 매우 어렵지만 그만큼 성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공동 7위 삼도류 스킬들 모두 사용 시 5800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대시 스킬이 있어 접근하기 쉽습니다. 대시 스킬이 있어 이동할 때도 좋습니다. 얻기 매우 어렵지만 성능이 살짝 아쉬워 공동 7위에 선정하였습니다. 공동 7위 듀란달 스킬들 모두 사용 시 5800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두 스킬 모두 대식이라서 접근, 돌진하기에 좋습니다. 사거리, 데미지 모두 좋아 사냥에도 좋습니다. 얻는 난이도에 비해 매우 좋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어 공동 7위에 선정하였습니다. 6위 요르 각성 스킬들 모두 사용 시 5900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범위가 넓고 사거리가 길어 사냥에 좋습니다. 하지만 PVP에는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 5위에 선정하였습니다. 5위 카타쿠리 창 스킬들 모두 사용 시 6100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이동기 스킬이 많아 접근, 이동할 때 좋습니다. 상대를 끌고 오는 스킬이 있어 가까이 가지 않아도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얻기 어렵지는 않지만 성능이 좋아 5위에 선정하였습니다. 4위 화도일 문자 스킬들 모두 사용 시 6500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타수가 많고 사거리가 길어 맞추기가 쉽습니다. 데미지가 좋아 사냥에도 좋습니다. 데미지도 좋고 타수도 좋아 4위에 선정하였습니다. 3위 투시타 풀차징 스킬들 모두 사용 시 6600 데미지가 나옵니다. 대시기가 있어 이동할 때 편합니다. 대시기가 있어 돌진으로 접근할 때도 좋습니다. 타수가 많아 견문색을 빼는 용도로도 좋습니다. 대시기가 있고 타수가 많아 3위에 선정하였습니다. 2위 랭고쿠 검 스킬을 모두 사용 시 7000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도트딜이 있고 범위가 넓어 사냥에 좋습니다. 하지만 시전 속도가 아쉬워 PVP에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범위가 넓고 도트딜, 데미지 모두 좋아 2위에 선정하였습니다. 1위 빅맘 검 원거리 스킬을 모두 사용 시 7200 데미지입니다. 도트딜이 있고 사거리가 길어 사냥에 좋고 PVP에도 견문색을 빼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가 길고 도트들, 데미지가 좋아 1위에 선정하였습니다.